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로 사역하신 예수님이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듬뿍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나의 본질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무소부지하셔서 우리가 어디 가서 있든지 거기 계시고 거기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 항상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하신 일이요 자기가 하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말씀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뜻은 바로 나를 여러분을 인류를 살리러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인간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만나보니 우리는 죄 아래서 영원히 죽을 자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는 죄값으로 죽었구나 어떻게 죽게 되었느냐 육신이 끝나는 순간 차 불타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구적이고 항구적이고 제한 없는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고통을 바라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고통을 십자가로 당당하게 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나의 경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나 혼자 우겨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어떤 유명한 박사가 증언한 것도 아니고 어떤 교수가 증언한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 있는 자가 증거한 것도 아니고 친히 성령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경험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경험의 아버지. 예. 아버지가 누구냐? 아무런 약속이 없는데도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키우시고 예, 옷 입히시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용돈 주고 교육시키고 잠재워주고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자식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팍 쏟아붓는데 약속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도 없는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를 향해서 어느 정도 희생하며 자기 인생을 다 내놓느냐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대해서 어떤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하시며 나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양육을 받느냐는 벌써 대답이 딱 가정생활하는 사람은 바로 나옵니다. 예, 우리 아버지께서 무서웠지요. 진짜 그때는 뭐 가부장제 두 시절에 참 무서웠지요. 근데 자식들에 관해서 끔찍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정말로 대단했는데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아버지라 그렇고 나는 그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에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평생에 책임져 알아서 말한 그 약속 안 해도 책임을 짓고 태어난 자식은 누워서 응애 말도 못하면서도 아버지는 나를 평생 살면서 내가 독립할 때까지 양육해 주셔야 됩니다. 그 계약 안 해도 그냥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와 자녀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아버지께 기도할까요? 아버지 말고는 아들에게 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닌 다른 데 가서 아무리 복 달라고 빌어봤자 대답하는 이도 없고 복을 줄 이도 없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천지 만물을 제공해서 육체가 살게 하고 아들 예수의 살과 피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며 우리가 살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자식을 향한 사랑의 책임이요. 우리는 그렇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왜? 아버지는 해결할 수 있거든요.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이 아무도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아버지는 주고 싶은 아버지의 사랑이요
자식은 받을 권리. 예,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다라고 할 때는 그냥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믿어. 그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을 넘어서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예, 우리 보고 아버지가 기도하라, 얼마나 주고 싶으면 기도하라고 하고서, 근데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몰라. 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가정 평안하고 자식들 다 잘 자라고 있고, 마누라님 참 건강하고 남편 비유 잘 맞추고 남편님 참 나네 사랑해주고, 이런 행복이 넘치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란 말이야? 대개 진짜 세상에서 그렇게 평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기도 잘 안 치요. 기도 안 치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구적인 복이냐 제한된 복이냐 이걸 몰라.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주님의 이름이 얼마짜리인가? 얼마짜리냐 도대체? 얼마짜리? 응? 주님의 이름이 얼마짜리인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건 천지를 창조한 이름이요. 우주의 역사를 전부 주관하시며 움직이시는 이름이요. 아니 천지간에 아무도 해볼 수 없는 마귀사단 귀신을 멸하신 이름이요. 내 죄를 십자가의 피로 무효시킨 이름이요. 어마어마한 그 이름을 주면서 이 이름의 분량의 크기를 구하라. 이 이름의 분량의 거룩함을, 거룩한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으로 구하라고 한 것은, 이건 우리 인생이 돈 갖고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문제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거. 예. 요새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집사님, 목사님, 제가 잠을 한 달쯤 못 자보니까요, 잠자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난 그렇게 고개만 대면 잠을 잤는데 잠자는 복을 몰라서요, 감사를 못해서요, 내가 참 나쁜 년이요. 왜? 잠자는 복을 감사한 줄을 몰라. 또 어떤 사람, 목사님, 제가 그냥 항상 음식만 보면요, 식탐이 많아서 그냥 식탐이 왜 있고서 밥맛이 꿀맛 같으니까 식탐이 생기는 거요. 그런 사람은 전부 다 폐가 아래가 쳐졌지 이렇게. 식탐이 생기거든. 그런데 목사님, 세상에 요새는 밥을 씹으면요 밥이 이빨 밖으로 나와요. 입 밖으로. 목사님께서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런가 했더니 진짜 내가 그러고 보니까요, 밥 잘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간의 육체가 먹는 거 자는 것만 조금만 불편 두려워도 이렇게 힘들잖아. 이게 힘들어. 근데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상처를 입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죄값으로 사망의 경지에 이르고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다급한 영적 사정, 이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아주 예민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잘못하면 내 영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잘 해야만이 평안하고 행복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축복이 있는 사람인데, 이거는 지구상에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기도로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되는 것. 근데 그걸 모르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지. 세상에서 편한데 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돈도 있어, 백도 있어, 그리고 참 다 갖추고 있어. 자기 힘으로 해보기 위해서 백도 동원합니다. 돈도 동원합니다. 사람도 동원합니다. 다 동원해서 안 되면, 아이고 주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주님이 쓰레기장이냐 이런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일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자기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안 가고 사람에게, 돈에게, 과학에게, 의학에게 간다 이 말이오. 그리고 거기서 못 혼나니까 그때서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 하나님이 웰컴 그러었어요. 대책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걸 믿음이라고 보겠습니까? 판단 한번 해보세요. 우리 믿음은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 그냥 말로 아버지요. 말로 아버지냐 그 말이요. 말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보세요. 그럼 금세 멀쩡하던 사람의 생각이 머리 지끈지끈 요가 있어. 생각 요가 있어. 지끈지끈 요가 뭐 요가 있다니까. 자기 항상 고통 속에 마음이 있고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초지일관, 시중일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부자의 관계라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 해결의 1순위가 우리 아버지라 이 말이야. 아버지.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니까 엉뚱한 데 가서 안 되면 또 다른 데 가고, 안 되면 나중에 다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 예, 난 그런 사람 하나님이 맡아서 해결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별로 못 봤어요. 모르겠어요. 누가 많이 그랬는지 모르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당자가 고통 중에 제1순위가 아버지 집이었듯이 우리의 어떤 고통도 시작될 때부터 내가 아버지를 떠난 탕자구나 빨리 생각해야 돼.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중대사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매달려서 이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이게 살이 늘어 쳐져서 못이 벗겨서 이러고 있다. 이 고통이 그 전에 모진 매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도록 살점이 팍팍 찢어지면서 속살에 뼈가 보일 정도로 그 모진 매를 맞고 또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많이 알고 계셔. 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데 그 아는 고통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농산에서 애절하게 얼굴을 땅에 대고 아버지, 아버지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인하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 애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애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에 잘 안 될 만한 애절함.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애절함. 근데 그 애절함 속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을 우선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근데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도
도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이 부딪혀서 무슨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아버지께로 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본인도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언제라도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자기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요 말씀이 육신이 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죽으심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해서 영광과 존귀와로 관을 쓰신 것을 보면 이를 행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합니다. 그런데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실 때 자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되었고 그가 이 땅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시는 일에 복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이 말이요.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기도하면 살자 아무리 말해도 그것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얻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은 우리 힘의 몇 억만 배 큰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철저하게 보이게 안 보이게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해꾼을 알고 보고 이기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그저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할 우리 아버지가 계신 것이 감사하지 않냐 이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왜 기도하다는데도 기도들을 안 해요? 응? 왜 우선 뭐 밥 먹고 사는데 뭐. 응? 밥 먹고 사는데 뭐. 응? 근데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데 밤이고 낮이고 꿈쪽에라도 들어와서 치열히 죄를 지켜 온갖 수단을 다 부려서 우리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막아낼 힘이 없는데 태연하게 우리는 정말로 그의 계계를 받아들여 정욕적으로 살다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만약에 우리가 끌려서 지옥 간다면 그보다 안타까움은 없으니 그래서 그토록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라는 것은 자녀를 향해 주고 싶은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우리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예.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그 어디다 쓰면 거저히 생각해 보세요. 응?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보세요. 자, 나병 환자가 와서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손을 내밀면 가라사대 원하오니 내가 깨끗, 네가 깨끗함을 입으라. 언제나 자기에게 구할 때 인간이 불가능을 가지고 올 때는 언제나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해서 보냈어요. 보냈어요. 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예, 자기 집에 형제가 많고 자기 집이 정말로 보세요. 응? 아버지 일진 여이고 응? 어머니 모시고 자녀들이 이렇게 죽였는데 그 집에 뭐 밀 한 포대 사줬다 소리 들었어요. 밀가루 반 포대를 사줬다 소리 들었어요. 자기 집에 가서 축복하니 사르밧 과부와 같이 막 기름 단지와 밀가루 단지가 막 끓이지 않도록 계속 먹을 것이 나오게 해줬어요. 우리가 잘 알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라고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것은 우주 안에서 우주 밖의 것으로 끌어내려서 살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로 구해서 응답받을 일들은 인간이 가진 불가능을 우주에서 해결할 수 없어. 지구에서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해결해 줄게. 아멘. 기도해라. 아멘. 기도해라. 아멘. 주님 왜 병 고쳤을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 사실을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영혼을 살리게 할 일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네. 보세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데리고 왔죠.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들 여기서 기다려. 여기서 기다리고 여기서 나 위해서 기도요.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 위해서 기도 좀 해라. 이?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절연한 태도로 그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돌 하나 던지면 뭐 한 찬양대 저 끝문쯤 되겠구만. 그 정도 가서 애절하게 기도하고 어?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서로 고개 맞대고 졸고 자고 있어요. 응? 자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기도 못하는 것이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에서 벗어나야 돼. 기도 안 하는 것이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들어놓고도 시험 든 줄 몰라. 다음 주 나 교회 갈 거니까. 응?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그 마음과 중심을 벗어나는 게 하나둘이냐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그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과 분별력과 그가 가진 모든 성품과 인격을 벗어나는 행동이 육신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성경에 말해서 우리는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무슨 빚 줬어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를 채워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은혜의 빚. 빚진 자로 돼.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놈의 육신은 구원의 은혜에 관해서 아주 빚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사로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 감사해서 충성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은혜의 빚에 도전해서 교만해서 죽고 만다. 그래서 영으로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도 내 육신의 소욕을 아주 다스리고 몰아내면 살리니 이러려면 기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도밖에 없다. 응? 기도는 생존의 본능이라 이 말이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누구든지 육체가 있는 한 육신의 소유구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못 살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무능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자신들이 영적 세계를 알면 응? 영적 세계를 알면 마귀 역사는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간교한 계계로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의혹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총동을 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뺏어서 어떻든 말씀에서 벗어나고 성령의 감동에서 벗어나고 믿음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육체는 벗어나는 감각을 못 느끼잖아요. 이게 못 느껴. 이게 감각을 마귀는 이것을 이용한다. 그래서 반드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 이런 못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말씀과 성령과 예수의 피의 공로의 은혜의 결박을 확 당해버려야. 아멘합시다. 아멘. 당해요. 내가 나를 보존할 수 있는데 보존할 힘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으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얼마나 좋겠어.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 믿음은 하나님과의 신뢰입니다. 신뢰. 자,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하나님과의 신뢰가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하라는데 하라는 대로 안 하는데 하나님과 신뢰가 이루어지겠어요? 우린 내가 믿음이 있다고 우겨대도 소용없어. 믿음이 정말로 있다고 하려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믿음의 설정을 분명하게 하고 믿음의 한계가 분명하신 하나님이 나보고 믿음이 있다고 해 있다 이 말이오. 자 보세요. 이번에도 신문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질병과 간염들이 떠나갑니까? 막 통구가 울면서 수없이 떠나가잖아요.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이 말이오. 근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야. 주님이 믿어주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 그래서 믿음은 일방적인 내가 주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믿을 때 믿음의 분량이 성립되는 것이오. 믿음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무슨 믿음이 됩니까? 그저 중천했던 어떤 사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버지! 불렀어요. 대답할 리가 없어. 그럼 아버지와 너는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불렀는데 대답이 없느냐 그 말이오. 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믿음 없이 아버지! 하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다시 중언부언.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중언부언이라는 기도는 한 말 또 오고 한 말 또 오면 중언부언입니다. 이게 아니라, 저도 이제 한번 기도 시작하면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주세요. 정말로 주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행동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믿음이 되어 방금 사용당하게 해주세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냥 계속. 이게 중언부언이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저 바리새인들이 큰 내거리나 성전 오기 위해서 나는요 십일조를 꼬박꼬박 드렸시오. 그리고요 이웃도 구제했어요. 그리고요 율법도 지켰어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절기 때마다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나이다. 이게 기도의 자랑이요. 기도의 자랑이요. 사람들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겨냥하는 기도. 이게 중언부언이요. 이게 중언부언. 예, 보세요. 저 우리 어떤 때 이제 제가 집회 가면 우리 담임 목사 그의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합니다. 우리 어떤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성회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이 탁 나오시면서 어떤 때는 막 여기서 뭘 꺼내서 들고 나옵니다. 왜 들고 나오냐? 읽으려고 딱 펴놓고 시작합니다. 천지 천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무소무지하시고 천지천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집회를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력서를 막 되는데 얼마나 오래되는지 모릅니다. 뭐 기도를 막 집회 시간은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한 20분 합니다. 그리고 막 이것도 접어서 여기다 넣어놓고 막 일기당당하게 막 내려옵니다.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감각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이 한마디 들은 것 같지 않냐. 그리고 내려와서 혹시 내가 기도 실수한 거 없어? 이 말은 기도 말에 실수한 게 있느냐 그 말이야. 그럼 누구에게 온 거예요 지금? 성도들 들으라고.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야. 중언.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내 기도를 응답하실 내 사정을 아시는
내 기도를 확실하게 응답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그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아버지를 겨냥하라. 겨냥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게 우리 기도가 겨냥이 잘못되면 기도가 중언부언이 되고 밤새도록 해도 그 무슨 응답이 되겠나?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겠냐? 누구한테 기도했냐? 그냥 했지 뭐, 막 부지런히 했지. 그럼 누가 들었냐? 뭐 하나님이 계시면 들었겠지 뭐. 그러면 이 기도가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있겠나 판단해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번에 모든 성회를 마쳤으니 평신도 성회 여러분이 전부가 다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이제 계속 기도해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고 들은 말씀대로 행동해서 주님과 믿음의 신뢰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개발비탁이니 최소한도 기도할 때는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병고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인간의 불가능을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라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기도가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기도를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응?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끌고 나가면 하는 척 하고 또 이제 육신이 자기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기도 안 하고 우린 이만큼 기도의 방해꾼, 신앙생활의 방해꾼인 육신의 소욕과 생각과 정욕에 의해서 내 인생이 우지주하지 되면 안 되며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이 오지자지 돼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기도 못하느냐? 육신이 연약해서 못한다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했고 육신에게 지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고 육신의 소욕이 항상 반대하고 정욕이 반대하고 육신이 싫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싫다는 의지를 내놓지 못하도록 성령의 의지로 결박당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거 기도할 때는 어디까지가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면 아멘합시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이미 응답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생활에 제안받는 것은 첫째는 기도해서 뭐 응답이 오겠냐? 라고 하는 거. 기도해놓고 두 번째 믿지 않는 거. 그럼 기도 안 해서 응답 없고 기도해놓고 믿지 않고 세 번째는 중언부언이요. 믿음의 기도를 안 해. 그냥 뭐 주일 저녁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 그래도 기도하고 와야지. 그리고 기도해놓고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얘기 아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항상 기도하셨다 이 말이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근데 우리 연약한 우리야. 아니, 마귀를 지금 그래 유대 광야에서 세 번씩이나 시험 올 때도 간단간단하게 이기신 그분도 계속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에도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자기 혼자 계셨었다. 제자들을 보내놓고 기도 제자들을 보내놓고. 이 본문에도 보세요. 새벽 몇 명의 오히려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거기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자들이 뒤따라와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요 하니까 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하노라. 이게 다시 말하면 전도하기 전에 예수님 반드시 기도하셨고 병고치기 전에 기도하셨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위해 기도했다 이 말이오. 네. 우린 예배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네. 기도하기 전에 또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네. 우리는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를 통해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분량이 마귀 사단 귀신이 얼마든지 틈타서 역사할 분량이니 그 분량을 없애는 방법은 하루에 내가 필요한 기도량을 채워야 된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제일 두려운 것이 내가 마귀 사단 귀신 역사의 괴계에 의해서 알든 모르든 내가 죄를 범하면 죄값이 뭐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 아버지가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오. 돼야 당연히 그래야 되죠. 사실 자식이 잘못하면 뭐 부모가 욕먹잖아요. 옛날에는 자식 잘못해서 부모가 욕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명예로 여겼습니다. 지금은 뭐 다 잘못하니까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 자식들이 부모에게 다 잘못하지 잘하는 사람이 별로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100% 다는 아니고 만을 따자 많이 잘못한다 그 말이요. 잘못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려면 우리는 더러운 귀신 역사,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죄의 역사 이런 것들이 전혀 정욕서부터 육신의 소욕부터 세속적인 것들이 전혀 나를 틈타지 못해서 거룩하게 보존되려면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잖아요. 기도로부터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주님 가르친 기도 예 간단한 몇 절이지요. 25초만 외지요. 25초. 내가 계속 외고 초수를 대봤어요. 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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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초. 우리가 알아들을 만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이렇게 한 25초. 25초가 되는 이 짧은 기도문을 291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부흥됐다 해도 과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듣기 이야,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대책이 없구나. 나라 임하옵시며 구멍 가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달라는 거야. 예수님의 수준은 그 수준으로 기도하라는데 구멍 가게 살되게 해주세요. 안 돼서 기분 나빠서 하나님에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이런 수준이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인류를 구원받기를 바랐다면 그 뜻이 예수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법이 되어서 내 안에서 국가에도 법이 있듯이 그 나라의 법이 나를 주관하사 그 나라의 법대로 나를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응?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니까. 응? 이런 정도 주님은 수준 높은 기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도 그리고 크고 측량할 수 없는 기도 응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응? 세상의 정욕적인 거, 세상 살아가는 거, 요만한 거 안 됐다고 그래서 지가 잘못해서 안 되놓고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 불평한다면 에이구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 크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겠소. 여러분 왕대밭에서 왕대 난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스케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오. 이해가 됩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의 스케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스케일이 내게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왔어? 없는 거로 통원나 판단해 보세요. 반 세상에 요망하는 것 붙들고 그냥 딱지치기하듯이 그게 뭔 짓이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나가기 전에 제가 느낀 것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의 본질만 확실하게 알면 누가 기도해라 할 필요도 없고 전도해라 할 필요도 없고 순종해라 할 필요도 없고 예배 시간 일찍 와라 할 필요도 없고 뭐 서로 사랑하라 할 필요도 없고 믿음의 본질만 알면 그럴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안 되면 기도해서 되게 하고. 아멘이. 기도해서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기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 할 때는 직감적으로 바로 느끼야지. 영적 영감으로 바로 느끼야지. 그 기도해서 바로 하고 싶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믿음의 기본 본질이 없으니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 것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도 천국에서 1년, 2년, 3년 살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사람이요. 천국에서 살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라니까. 그 아버지 상속자라니까. 근데 어찌 그렇게 스케일이, 참 미안합니다, 그냥 쪽집에 고근역처럼 적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짜잔하게 생겼냐 그 말이오. 하나님의 자녀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스케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영생을 상속자, 영생의 상속자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같이 사는,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영광도 받는 복음 전도의 상속자가 됐다면 우리는 상속자다운 큰 항구적이고 영구적이고 제한 없는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했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저 세상에 70년, 80년 살다가 죽어서 흙덩어리로 돌아가서 아무 존재 가치도 없는 짜잔해서 진짜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천국이 내 나라다. 영생할 사람이다. 이 세상에 이거 있어? 없잖아. 없잖아. 응? 여러분, 이 지구의 과학 문명이 마귀사단 귀신을 찾아낼 수 있던가요? 없어요. 그럼 찾아냈다고 합시다. 그를 멸할 수 있던가요? 없어요. 이 지구의 현미경과 만원경이 저 먼데 있는 죄, 바짝 있는 죄를 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가요? 없어요. 찾아내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가장 당면한 지구 안의 힘으로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구에 있는 힘이 아니라 우주 밖의 힘을,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힘을 통틀어 초월하고 지배하시는 그 힘으로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라니까. 이 수준 높은 기도. 알아들었어요? 예. 돈을요, 예, 이 부자처럼 막 100조, 200조, 막 300조 이게 다 누는 사람하고, 예, 그냥 구멍가게에서 하루 종일 팔아서 5만 원, 6만 원어치 파는 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대화가 되겠나 생각해 보세요. 대화, 얘기가 안 돼, 얘기가 안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상속으로 주신 우리의 믿음과 축복과 영생과 속죄와 그 큰 사역의 스케일과 지구 안에 육으로 돈이나 벌고 살고 밥이나 먹고 살겠다는 사람과 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멘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겠느냐, 그 말이요. 우리는 최소한도 이 땅의 삶을 우리의 생각 안에서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초월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초월된 사람. 응? 근데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이런 큰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준다고 해도 기도를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앞으로 100년 안에 꼭 천국 갈 겁니다. 100년 안에 갈 텐데 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때 목사님이 참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할 걸 지옥에 가도 그러지 말고 지금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얘기요? 네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깨어있는 사람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열린 사람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잠든 사람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죠. 잠들어는 저도 못 찾는 잠들어서 제 존재도 인식 못하는데 뭐 간절히 비옵나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 응답을 얻어내려고 시므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뢰므로 경외하심을 얻음으로 응답을 얻어서 그 힘으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는데 승리했고 부활을 통해 마귀를 멸하고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얻는 일에 승리했다는 거. 우리 모두 기도만이 세체와 사망과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이 세상의 모든 항구적인 영원한 불행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손 번쩍 들고 주님 탈락하면 준다는데 내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탈락할 것은 짜잔한 거 말고 지배력 있는 거, 장악력 있는 거, 정복력 있는 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이면 후사요, 그도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내게 준 기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말아라 이 말이요. 기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 얻어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